2007년에 공개된 중국의 4세대 주력 전투기인 J-10. J-10은 중국의 청두 항공에서 설계하여 중국판 F-16을 목표로 제작한 전투기로 현재까지 중국 공군의 4세대 로우급 전투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F-16을 목표로 개발했지만 그 가격만큼은 F-16의 3분의 1 가격으로 싸게 제작되면서 가격만으로는 한국의 FA-50과도 경쟁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 3세대 중국 전투기를 소개해드리면서 전해드린 중국의 상황은 문화대혁명으로 사실상 국가적 파탄 지경에 이르렀었는데요. 문화대혁명 이후에 개발된 중국의 4세대 전투기 개발 일화는 이러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 당시 최신기였던 미그-21을 소련으로부터 라이센스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세계의 흐름에 따라 전투기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1960년대 중반, 소련이 베트남 전쟁에서의 전운으로 대형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을 들은 중국은 이에 질세라 소련을 따라 대형 전투기 개발을 기획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 공군이 개발사들의 내건 조건은 2만 미터 상공에서 마하 2.4의 속력을 내며 항속거리 3천 킬로미터 이상, 전투 반경 600 킬로미터 이상, 고도 상승률 180에서 200 미터 퍼 세크를 가진 쌍발 전투기로 아주 명확한 요구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두 회사가 있었으니 현재까지도 라이벌 구도를 이어오고 있는 선양항공과 청두항공이었습니다. 두 회사는 중국 공군을 위해 각자 다른 컨셉의 전투기로 경쟁했는데요. 선양항공은 미그-21의 쌍발화였고 청두항공은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들은 훗날 각 J-8과 J-9 프로젝트로 이어집니다. 탄생했습니다도 아닌 이어집니다로 끝났다는 것은 탄생하기 전 공백기간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공백기간이 바로 1966년 벌어진 문화대혁명이었습니다. 그나마 미그-21이라는 베이스가 있었던 선양항공은 1969년 시제기 1호가 나왔지만 J-9은 전혀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어야 했기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프로젝트 개발이 계속 연기되었고 결국 1975년이 되어서야 1호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당시 중국의 나락골은 말이 아니었기에 양산 계획은 계속해서 미뤄지게 되고 끝내 J-9 프로젝트는 사장당하고 맙니다. J-9 프로젝트는 사장당했지만 J-9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이 제작한 신형 전투기로서 청두항공은 이를 개발하기 위해 수천 번, 수백 번의 여러 시험들을 거쳤고 그에 쓰일 계측 장비들을 자체 개발하면서 기술력을 키워나갔는데요. 이때 키운 청두항공의 기술력은 훗날 J-10 프로젝트에 그대로 사용되었고 1986년 문화대혁명의 후유증을 차츰 극복할 때쯤 중국은 새로운 전투기 도입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청두항공이 선양항공을 제치고 J-10 프로젝트로 최종 차세대기 제작사로 선정되게 됩니다. J-9 프로젝트 당시 축적한 데이터와 CAD/CAM 기술을 배워온 인재들로 구성하여 개발한 J-10은 1994년 설계가 완성되고 1997년 시제기 1호가 제작되었으며 1998년 초도 비행을 시작했는데요. 초기 제작된 J-10A는 현재의 J-10 기술들이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전 세대인 J-7과 J-8의 항공 전자장비를 장착할 수밖에 없었고 엔진 역시 러시아제 AL-31FN 터보팬 엔진을 개조하여 장착해 2003년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J-10A와 같은 초기 모델은 중국이 문화대혁명을 극복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과 외부에 중국의 건재함을 알리기 위한 겉보기용이라고 봐도 무방했기에 J-10A는 4세대 전투기라고 하기엔 부족한 성능을 드러냈는데요. 자신들도 그것을 알았던 거겠죠? 중국은 J-10A가 배치된 이후 바로 업그레이드를 시작해 J-10B를 선보이게 됩니다. 2008년에 배치된 J-10B는 A형에 장착하지 못했던 4세대 전투기로서의 스펙을 장착하기 시작했고 업그레이드된 스펙으로는 공중급유 프로브 장착, IRST 장착, 초음속 비행의 안정도를 향상하는 DSI 도입, 디지털화 등 본격적인 4세대 전투기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요. 중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2017년 새로운 실험기를 선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J-10C입니다. 헬멧 시연기인 HMS가 장착되면서 PL-1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최신형 PL-15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연동이 가능해져 공중전 역량이 매우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란과 파키스탄의 수출 계약을 이뤄내면서 이외에도 미얀마, 태국, 북한 등 다양한 나라가 J-10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경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것들을 최악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문화대혁명을 이겨내고 탄생시킨 J-10. 방법이 어찌되었든 J-10을 탄생시킨 그 의지 하나만큼은 박수를 보냅니다.